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오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생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특검이 물어봤나요?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오늘 오전 8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오후 4시 45분쯤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사가 8시간 정도 이뤄진 건데 다른 소환자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성실히 잘 조사받았습니다. 드루킹 일단 댓글 조작 알고 계셨습니다. 네, 잘 조사받았습니다. 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동우 변호사를 지난 3월 말 면담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한 달 전에 김경수 지사가 백 비서관에게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자, 큰 수사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된 만큼 궁금한 건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인데 특검 생각은 어떤가요? 네, 주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특검팀은 애초에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있고 드루킹 일당 6명이 이미 구속된 만큼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와 대질 이후에 드루킹이 진술을 일부 바꾼 만큼 특검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차 수사 기한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박원경입니다.